2016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한국을 빛내준 이 신인 우리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축제 향연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자리에 초대된 것이 무한한 영광으로 또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아주 좋은 멋진 시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많이 더 응원해 주시고 우리 예술가들이 또 K-POP을 가지고 한류를 빛내는 이 활동이 또 폭넓게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MC를 맡게 된 가수 리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 MC 최병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인 걸그룹 대상 홀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16 대한민국 신인 가수상 K-POP 부문 홀리. 비하는 2016년 K-POP 부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맞춤 포즈가 뭐지? 홀리홀리한데요. 수다 한번 해주세요. 네, 하트 한번 해주세요. 배를 노려 내 맘 뺏으나 가수상 대상입니다. 저희 MC 최병윤 씨 축하드립니다.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2016년 신인 가수상 저희 최병윤 씨 축하드립니다. 네, 발라드 부분에서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가창력 있는 신인 가수시고요. 남녀 성별을 넘나드는 반전 있는 팔색조 보이스로 SBS 보컬 전쟁 신의 목소리에 출연을 하셔서 굉장히 인지도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목소리 외에도 여러 음악방송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오늘 발라드곡 상처라는 곡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다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메인 MC로 활약 중이시라고 합니다. 상처로 stamps on my passport, make it hard to leave.